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작품은 김동리 작가의 단편 소설 황토기입니다. 이 작품은 1939년 문장지에 발표된 단편 소설로서 배경적인 시간은 특별히 알 수 없는 황토골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토속적인 성격의 소설입니다. 황토골에 얽힌 전설과 배경이 이 소설의 전체적인 주제를 암시하는 인상을 주는 작품으로서 우리 설화에 자주 등장하는 용과 절맥, 즉 산의 맥을 끊는다는 전설을 모티브로 하고 거기에 이성과의 애정 문제를 추가함으로써 소설의 변화무쌍한 이야기 전개가 독자로 하여금 이야기 속 주인공들에게 빠르게 빠져들도록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김동리의 작품들 중에서도 돋보이는 이 작품은 김동리의 여타 작품들에서 보여지는 성격을 비슷하게 답습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소설의 독특한 이야기가 이 소설의 진정한 재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저와 함께 이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김동리 문학의 즐거움과 재미를 같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감상해 주시고 우리 문학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황토기 김동리. 솔개제에서 금오산 쪽으로 뻗쳐내리는 두 산맥이다. 등성이를 벌거벗은 채 십리, 시오리씩을 하나는 서북, 또 하나는 동북으로 뛰어내려와서는 거기 황토골이라는 조그마한 골짜기 하나를 낳은 것뿐으로 그 앞을 흘러가는 냇물을 바라보며 동네 늙은이들의 입으로 전하는 상룡 또는 쌍룡의 전설을 이룬 그 지리적 결구는 여기서 끝을 맺는 것이다. 상룡설. 옛날 등천하려던 황룡 한 쌍이 때마침 금오산에서 굴러떨어지는 바위에 맞아 허리가 상하니라. 그 상한 용의 허리에서 피가 흘러내려 부근 일대를 붉게 물들이니 이에서 황토골이 생기니라. 쌍룡설. 역시 등천하려는 황룡 한 쌍이 바로 그 전야에 있어 잠자리를 삼가지 않은지라 상제께서 노하시고 벌을 내리사 그들의 여유주를 하늘에 묻으심에 여유주를 잃은 한 쌍의 용이 슬픔에 못 이겨 서로 저희들의 머리를 물어뜯어 피를 흘리니 이 피에서 황토골이 생기니라. 이상의 상룡설 또는 쌍룡설 밖에 또 절맥설도 있으니 그것은 다음과 같다. 절맥설. 옛날 당나라에서 나온 어느 장사가 여기 이르러 가로되 앞으로 이 산에서 동국의 장사가 난다면 감히 중원을 범할 것이라. 이에 혀를 지르니 이 산골에 석 달 열흘 동안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이로 말미암아 이 일대가 황토지대로 변하니라. 용내를 건너 황토골 앞들에는 두레논을 매는 한 20여 명 되는 사람이 한일자로 하얗게 구부려 있고 논둑에는 동기를 든 사람과 풍물치는 사람들이 너더댓 나서 있다. 해는 바야흐로 하늘 한가운데서 이글거리고 온 들과 산은 눈 가는 끝까지 푸르기만 하다. 깨갱 깨갱 떵땅 떵땅 쾌. 풍물이라야 꽹과리 하나 장구 하나 그리고 징 한 채다. 그런대로 그들은 논매는 일꾼들과 더불어 끈기 있게 논둑에서 논둑으로 타고 다니며 들판의 정적을 깨뜨려 가고 있다. 그런데 그들 두레꾼들과는 동떨어져 이쪽 산기슬 쪽에 혼자 논을 매느라고 논 가운데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다. 곁에서 이를 본다면 그의 팔다리나 허리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크고 길 뿐 아니라 어깨나 몸집이나
그렇게 두드러지게 장대하게 생겼고 또한 머리털이 이미 희끗희끗세어 있음을 알리라. 그의 이름은 억쇠다. 그는 몸이 그렇게 보통 사람보다 두드러지게 큰 것처럼 일도 동떨어진 곳에서 혼자 하고 있는 것이다. 억쇠는 논 매던 손을 쉬고 논둑으로 나온다. 그는 두어 번이나 고개를 돌려 산미 쪽을 바라본다. 아직도 분이는 보이지 않는다. 억쇠는 담배 한 대를 피워 문다. 논둑에 서 있는 소독나무에서는 매미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온다. 억쇠가 담배를 두 대나 태우고 나서 화가 치밀어 숫재 주먹으로나 찾아갈 양으로 막 허리를 일으키려는데 그때야 저쪽 소나무 사이로 조그만 술동이를 머리에 이고 오는 분이가 보이었다. 뭘 하고 인제사와? 가까이 온 분이를 보자 억쇠는 약간 녹이 뜬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다. 뭘 하긴 뭘 해? 분이는 머리에서 술동이를 내리며 이렇게 베앗는다. 입에서는 술 냄새가 확 끼치고 양쪽 눈 언저리와 귓바퀴가 물을 들인 듯이 발긋발긋하다. 또 술을 처먹은 게로군. 억쇠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리는 것이다. 자, 예수! 억쇠에게 술사발을 건네는 분이의 입가장에는 어느덧 그 야릇한 웃음이 떠돌기 시작한다. 억쇠는 분이의 손에서 사발과 술동이를 낚구듯이 뺏어든다. 동이 속에서는 술이 철렁하며 밖으로 튀어나온다. 사발과 동이를 빼앗기듯이 된 분이는 화통이 치미는지 흥, 인연을 어디 두고 보자 하며 이를 오도독 갈아붙인다. 서리를 두고 하는 욕질이지만 당치 않은 수작이다. 억쇠는 아랑곳 없다는 듯이 술을 따라 마시고 있다. 그동안 잔뜩 독이 오른 눈으로 억쇠를 노려보고 있던 분이는 연놈을 한 칼에 푹 하고는 또 한 번 이를 오도독 간다. 이년아, 말버릇이 그게 뭐야? 억쇠가 꾸짖자 분이는 어디 임자 보고 말했나? 득보 말이지? 한다. 더욱 모를 소리다. 득보면 너희 아저씨인가 무엇이 된다면서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이에 대하여 분이는 흥, 아저씨? 아저씨임 어쨌단 말이오? 하고 콧방귀를 뀌더니 풀 위에 발랑 드러누워버린다. 걷어 올려진 배 치마자락 밑으로 새하얀 다리를 드러내 보이며 그녀는 어느덧 코를 골기 시작하였다. 소독나무에서는 또 한바탕 매미가 운다. 억쇠는 세 번째 술을 따라든 채 멍하게 소독나무를 바라보고 있다. 아까 분이가 연놈을 한 칼에 푹 하던 것이 아무래도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누구를 두고 하는 강짜란 말이냐? 억쇠는 어이가 없었다. 억쇠가 술동이를 밀쳐놓고 담배에 불을 붙여 물었을 때다. 득보가 나타났다. 한쪽 손에 멧돼지 한 마리를 거꾸로 대롱거리며 그쪽 산비탈에서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새 산에 갔던갑네? 억쇠가 인사삼아 묻는 말에 득보는 빈손으로 갔더니 하며 멧돼지를 억쇠 곁에다 던지고 누워 자고 있는 분이 앞에 와서 털썩 앉아버린다. 그도 보통 사람과는 딴판으로 몸집이 크게 생긴 사나이다. 키는 억쇠보다 좀 낮은 편이나 어깨는 더 넓게 쩍 벌어졌다. 게다가 얼굴은 구릿빛같이 검푸르다. 그 검푸른 구릿빛이 어딘지 그대로 무서운 비력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머리털도 칠흑같이 새까맣다. 나이도 억쇠보다는 67살 젊어 보인다. 한 사발 하겠나? 억쇠가 턱으로 술동이를 가리키며 묻는다. 득보는 잠자코 술동이를 잡아당긴다. 그리하여 손수 한 사발 따라 마시고 나더니 좋구나 한다. 그는 연거푸 또 한 사발을 따라 마시고 나더니 얼마나 있누? 하고 억쇠를 노려본다. 아직 많이 있다. 그럼 내일 모두 걸러라. 득보는 이렇게 말하며 의미 있는 듯한 눈으로 억쇠를 노려본다. 순간 두 사나이의 눈에서는 다 같이 불길이 번쩍인다.
그것은 땅속의 유황이라도 녹일 듯한 무서운 불길이었다. 이튿날은 여름하고도 유달리 더운 날씨였다. 하늘에는 가지각색 붉은 구름들이 연기를 머금은 불꽃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안내벌은 황토골에서 잔등 하나 넘어 있는 아늑한 산골짜기요 또 개울가이었으므로 거기에 흰 모래밭과 푸른 잔디와 게다가 그늘진 노송까지 늘어서 있어 억새와 득보들 같이 온종일 먹고 놀고 싸우고 할 자리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알맞은 곳이었다. 두 사람은 짤막한 잔방이 하나씩만 걸치고는 몸을 벌거벗은 채 소나무 그늘 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처음엔 돼지족도 한 가리씩 의논성스럽게 째어들었고 술잔도 서로 권해가며 주거니 받거니 의좋게 건너다녔다. 한 철에 한두 번씩 이 안내벌에서 대개 이렇게 술을 마시게 되었지만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때같이 가슴이 환히 트이도록 즐겁고 만족할 때가 없다. 그것은 아무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요 보람이요 그리고 거룩한 향연이기도 하였다. 이에 견준다면 분이나 서리의 자색도 한갓 이 놀이를 돋구고 마련키 위한 덤에 지나지 않을 듯했다. 두 사람은 술이 얼근해짐에 따라 말씨도 점점 거칠어져 갔다. 얼른 들이마셔라 이 백종놈아. 도둑놈같이 어느새 고기만 다 처먹누. 이렇게 그들은 서로 욕질을 시작하였다. 그러면서도 연방 술잔은 서로 따라주고 고기 뭉치도 던져주곤 하였다. 옛다. 이거 마저 뜯고 제발 인제 돼지거라. 늙은 놈이 계집을 둘씩이나 끼고 거드렁거리는 꼴 정 못 보겠다. 하며 특보가 족발 하나를 억소에게 던져준다. 네 이놈 말버르장머리 그러다간 목숨 못 붙어 있을 게다. 억소는 득보잔에 술을 따라주며 이렇게 으르댄다. 싸움은 대개 득보가 먼저 돋구는 편이었다. 그것도 의뢰 분이나 서리를 걸어서 들었다. 득보는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계집할 듯이 어지간히 칙칙하게도 핥고 있다. 더럽게 늙은 놈이. 하고 득보가 먼저 술자리를 걷어차고 일어나자 억소는 뜯고 있던 족발을 득보의 얼굴에다 내던지며 옛다 그럼 이놈아 내 마저 뜯어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때부터 싸움은 시작되는 것이다. 그와 동시 두 사람의 얼굴에는 무엇하고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긴장이 서린다. 득보는 주먹을 껐덕 들어 억소의 얼굴을 겨누며 얼씨구 저절씨구 가엾어라 이 늙은 놈아 내 한 주먹 번쩍하면 아주 노랫조로 목청을 뽑으며 껑충껑충 억수에게로 뛰어들어왔다 물러갔다 하는 것이다. 네 이놈 새뼈 같은 주먹으로 멋대로 한번 때려봐라. 억수는 그를 아주 멸시하듯이 태연자약하게 버티고 서 있다. 내 한 주먹 번뜩하면 내 놈 대가리가 박살이라. 순간 득보는 주먹으로 억소의 왼쪽 눈과 콧잔등을 훌쳤다. 그 자리에 금시 퍼렁덩이가 들며 눈 안에는 핏물이 돌기 시작하였다. 네 이놈, 새뼈 같은 주먹으로 많이 쳐라. 실컷. 자. 할 때 득보의 두 번째 주먹이 또 억소의 오른쪽 광대뼈를 쥐어질렀다. 세 번째 주먹이 또 먼저 때린 눈을 훌쳤다. 억새는 저만큼 물러가 있는 득보를 바라보고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허연 이를 드러내며 큰 소리로 껄껄껄 웃어대었다. 득보는 저만큼 물러선 채 아까와 마찬가지 노랫조로 목청을 뽑으며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다. 네 번째 주먹이 오른쪽 눈 위를 그리고 다섯 번째 주먹이 또다시 콧잔등을 때렸을 때 그러나 억새는 역시 먼저와 같이 큰 소리로 껄껄껄 웃어만 주었다. 네 이놈, 그 새뼈 같은 주먹으로 저 산을 한번 물려 세워봐라. 여섯 번, 일곱 번. 득보는 몇 번이든지 늘 마찬가지 내 한 주먹 번뜩하면을 되풀이하며 뛰어들어서
억수의 면상과 목과 가슴과 옆구리를 힘껏 지르는 것이었으나 그때마다 억수에는 간단한 몸짓으로 그것을 받아내었을 뿐 적극적으로 득보에게 주먹질을 시작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렇게 득보에게 같이 주먹질을 하지 않고 그냥 얻어맞기만 하는 것이 그지없이 즐겁고 만족한 모양으로 상반신이 거진 피투성이가 되도록 종시 큰 소리로 껄껄껄 홍소만을 터뜨리고 서 있는 것이었다. 득보는 더욱 힘이 솟아오르는 듯 주먹질과 함께 발길질도 시작하는 것이었다. 득보의 발길이 번번이 억수의 아랫배와 넓적다리 즈음에 와닿는 것으로 보아 그 겨냥이 무엇이라는 것은 억수에도 곧 짐작하였고 그래서 그의 발길만은 늘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옛날도 그 옛날에 붕쇠란 새가 있었나니 수격 삼천리 니일니 얼씨구야 지와자자 저절씨구. 득보는 입에 하나 가득 찬 픽어품을 문 채 이렇게 목청을 뽑으며 덩실거리고 춤을 추는 것이었다. 억수는 피로 물든 장승처럼 뻣뻣이 서서 뛰어들어오는 득보의 주먹질과 발길질을 받아낼 뿐이었다. 득보의 네 번째 발길이 억수의 국부를 건드렸을 때 그는 한순간 그 자리에 척 끊어질 뻔하다가 겨우 한쪽 팔로 득보의 목을 후려안으며 어깨를 솟굴 수 있었다. 이놈아! 산골이 찌르렁 울리는 억수의 목소리였다. 이리하여 한 덩어리로 어우러진 그들의 입에서는 어느덧 노랫소리도 웃음소리도 동시에 뚝 끊어지고 다만 씨근거리는 숨소리와 뿌둥뿌둥 밀려나갔다 들어왔다 하며 근육과 근육 부딪는 소리만이 났다. 두 사람의 코에서는 거의 동시에 피가 주르르 쏟아져 내렸다. 눈에도 핏물이 돌고 목으로는 피가 터져나왔다. 그 차에 땀으로 번질번질하던 두 사람의 낯과 어깨와 가슴은 어느덧 아주 피투성이로 변해져 버렸다. 득보가 억수의 아래턱을 치지르며 막 옆으로 빼뜨리려는 순간이었다. 억수의 힘을 다한 바른편 주먹이 득보의 왼쪽 갈비뼈 밑에 벼락을 쳤다. 갈비뼈 밑에 억수의 모진 주먹을 맞은 득보는 갑자기 얼굴이 아주 잿빛이 되어 뒤로 비실비실 몇 걸음 물러나다가 그대로 모래 위에 고꾸라져 버린다. 억수의 목과 입과 코에서도 다시 피가 쏟아졌다. 그는 정신나간 사람처럼 두 손으로 아래턱을 받쳐 피를 받으며 우두커니 앉아있다 말고 도련이 미친 것처럼 뛰어 일어나는 길로 또 한 번 와락 득보에게로 달려들어 쓰러져 있는 그의 바른편 어깨를 물어떼었다. 어깨의 살이 떨어지며 시뻘건 피가 팔꿈치까지 주르르 흘러내리자 득보는 몸을 좀 꿈직이었으나 역시 일어나지 못하는 채 그대로 뻗어져 누워있는 것이었다. 억쇠는 입에 든 득보의 어깨살을 질겅질겅 씹다 벌건 핏덩어리를 입에서 뱉어내고 그리고는 또다시 술 항아리를 기울여 술을 몇 사발 마시고는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다. 누구의 입에서 항복이 나온 것도 아니오. 어느 쪽에서 쉬기를 청한 것도 아니었다. 두 사람이 다 같이 죽은 듯이 늘어지고 잠든 듯이 자빠졌으나 아주 숨통이 멎은 것도 아니오. 정말 평온한 잠이 든 것도 아니다. 흐르는 냇물에서 저녁바람이 일고 높은 소나무 가지에서 매미소리가 서슬질 무렵이 되면 그들은 마치 오랜 마주에서나 깨어나는 것처럼 떨고 일어나 아침에 먹다 남겨둔 술 항아리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저녁때의 싸움은 대개 억수가 먼저 거는 편이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억수가 먼저 주먹질로 시작하였다. 두 사람의 몸뚱이는 그러나 몇 번 모질게 부딪고 할 새도 없이 이내 피투성이가 되어버리는 것이었고 득보는 되도록이면 억수의 주먹을 피하려는 듯이 저만큼 물러선 채 춤만 덩실덩실 추고 있는 것이었다. 새야 새야 붕조새야 북명바다 붕조새야 치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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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와자자 저절시구. 예 이놈 득보야. 억수는 또 한 번 산골이 찌르렁 하도록 소리를 질렀다.
간다, 훨훨 날아간다. 수격 삼천리, 내 한 주먹 번뜩 하면 내 놈 대가리가 박살이라. 치징, 치징, 치징. 지화자자 저절시구. 득보는 이렇게 목청을 뽑으며 점점 억수에게로 가까이 다가들어왔다. 웬일인지 싸울 태세를 갖추려 하지 않고 그냥 춤만 덩실덩실 추며 억수의 턱 앞까지 다가들어왔다. 억수는 뛰어들어 그의 목을 안았다. 득보도 억새와 같이 하였다. 두 사람은 큰 나무가 넘어가듯 쿵 하고 한꺼번에 자빠져버렸다. 득보의 목을 안고 한참 동안 엎치락 뒤치락 하던 억새는 갑자기 큰 소리로 껄껄껄 웃어대었다. 그의 왼쪽 귀가 붙어있을 자리엔 찢긴 살과 피가 있을 따름 귀는 절반이나 득보의 입에 들어가 있고 득보는 아끼는 듯 그것을 얼른 뱉어내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해가 지고 어두운 산 그늘이 내려오도록 이 커다란 피두성이 이들은 일어날 생각도 없이 연방 서로 피를 뿜으며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것이다. 억새와 득보는 지난해 봄에 처음으로 만났다. 그리하여 그날로 함께 살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그날부터 그들의 생활이 시작되었던 건지도 모른다. 지금 여기서 두 사람의 과거를 대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인격인 억쇠로 말하자면 그는 이 황토골 태생으로 나이는 52살, 수염과 머리털이 희끗희끗 반이나 넘어 새인 오늘날까지 항상 가슴속에 홀로 타는 불길을 감춰온 사람이다. 그것은 언젠가 한번 저 무지개와도 같이 하늘 끝까지 시원스레 뿜어졌어야 했을 불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그 동네 장정들도 겨우 다룬다는 들도를 성큼 들어서 허리를 편 것으로 온 마을을 뒤집어 놓은 것은 그의 나이 13살 나던 해다. 장사났군. 황토골 장사났다. 사람들은 쑥덕거리기 시작하여 이튿날은 노인들이 의관을 하고 동회에 모여들었다. 예로부터 황토골에 장사가 나면 부모한테 불효하거나 나라의 역적이 된댔겄다. 허긴 인제는 대궁 명장이 혀를 지른 뒤이니까 별 수는 없으리라. 당찬의 바로 내 증조뻘 되는 이가 그때 장사 소리를 듣고 사또 앞에 잡혀가 오른쪽 팔 하나를 분질려 나왔거든. 이따위 소리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결국 억수의 오른쪽 어깨의 힘줄에다 침을 맞히라는 결론이 났다. 그 중에서도 유독 심히 구는 사람이 억수의 백부뻘 되는 영감이었다. 황토골 장사라면 나라에서 아는 거다. 자, 자식 하나 버릴 셈 치면 그만일걸. 자, 괜히 온 집안 멸문당할라 하고 동생을 윽박질렀으나 그러나 동생은 끝까지 묵묵히 앉아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억수의 하나밖에 더 자식이 없었던 것이다. 그날 밤 그의 어머니는 억수의 소매를 잡고 이거사, 어쩌다 그런 철없는 짓을 했노? 너희 아바의 속을 너는 모를라 하며 울었다. 이튿날 아침 그 아버지는 억쇠를 불러 너 나이 13살이다. 몸 하나라도 성이 지내려거든 철없이 아무데나 나서지 마라. 내 일신 조지고 온 집안 문 닫게 할라. 모두가 네 맘먹기다 하였다. 억쇠는 아버지의 이 말을 가슴에 새겨들었다. 그리하여 씨름판이고 줄목이고 들도를 다루는 데고 집 내기를 하는 마당이고 일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나 무슨 힘겨룸하는 데는 나서지 않았다. 그의 나이 20살 남짓했을 때는 과연 솟는 힘을 제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다. 어떤 날 밤에는 혼자서 바위를 안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골짜기로 내려왔다 하는 동안 어느덧 밤이 새어버리는 수도 있었다. 상투가 풀려 머리칼이 헝클어지고 두 눈엔 벌겋게 핏대가 서고 하여 흡사 미친 사람 같았다. 밤사이는 또 이렇게 바위와 씨름이라도 할 수 있지만 낮이 되면
무엇이든지 눈에 뵈는 대로 때려 부수고 싶고 메어치고 싶고 온갖 몸부림과 발광이 치밀어 올라 잠시도 견딜 수가 없었다. 힘자랑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힘을 써보고 싶다는 욕망이었다. 억수에의 이런 소문이 또 한 번 황토골에 퍼지자 그의 백부는 그의 아버지를 보고 인제는 그놈이 무슨 일을 낼 게다. 자, 그때 내 말대로 단속을 했다면 이런 후환은 없었을 걸. 자, 인제 그놈을 누가 감당할꼬? 자, 그러면 네 자식 네가 맡아라. 나는 이 황토골에 못 살겠다. 이러고는 재를 넘어 이사를 가버렸다. 억수에는 이 말을 듣고 홀로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목을 놓고 울었다. 집에 돌아와 낫을 갈아서 아버지 모르게 오른쪽 어깨를 끊고 피를 흘렸다. 이것을 안 그의 어머니는 어리석게 인제 와서 그게 무슨 짓이람. 힘 세다고 다 불량할까. 제 맘 먹기에 달렸는걸. 괜히 너희 어른 알면 시끄러울라. 하고 되레 못마땅히 말했다. 그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그에게 남긴 유언도 다만 힘을 삼가라는 것뿐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임종에 이르러 그에게 신신당부를 한 것도 역시 이것뿐이었다. 네가 어렸을 때 누구에게 사주를 배웠더니 너의 팔자에는 살이 세다고 젊어서 혈기를 삼가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게라더라.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힘이 보배니 너만 알아 조처할 양이면은 뒤에 한번 쓸 날이 있을 게다. 조용히 그때가 오기를 기다려라. 아버지가 숨을 거둘 때 남긴 이 말이 억수에게 있어서는 그 무슨 하늘의 계시와도 같이 들렸던 것이었다. 한번 쓸 날이 있을 게다. 때가 오기만 기다려라. 그는 잠시도 이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사라질 데가 없었다. 그 미칠 듯이 솟아오르는 힘의 충동을 누르고 누르며 그 한번 크게 쓰일 날을 기다려 오늘인가 내일인가 하는 사이 그러나 그 기다리는 날이 오기도 전에 어느덧 그의 머리털과 수염만이 희끗희끗 반 넘어 세워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가 주막으로 나가 색시와 더불어 술잔을 기울이고 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부터의 일이었다. 하루는 삼거리 주막에서 분이라 하는 예쁘장스러워 보이는 젊은 색주거와 더불어 술을 먹고 있는데 계집이 잠깐 밖에서 손님이 저를 찾는다면서 곧 다녀 들어온다 하고 나간 것이 종시 들어오질 않고 때마침 밖에서는 무슨 싸움 소리 같은 것이 왁자지껄하기에 문을 열어보았더니 어떤 낯선 나그네 한 사람이 주인의 멱살을 잡아 이리 낫고 저리 채고 하는 중이다. 그새 뒤란에서 노름을 하고 있던 패들이 우웅 몰려나와 이말 저말 주고받고 하던 끝에 시비를 가로막게 되었다. 그것은 주인의 말이 아 생전 낯선 나그네가 와서 남의 주모더러 이 여자는 내 딸이다. 이리 내어 달라 하니 온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 하매 필시 이 나그네가 분이의 상판대기에 갑자기 탐을 낸 모양이라고. 허나 분이는 자기들도 누구나 다 끔찍이 좋아하는 터이요. 더구나 생전 낯선 작자가 돈 한 푼 어떻다는 말 없이 가로집어채려 하니 이 불량하고 경우없는 작자를 그냥 둘 수가 없다 하여 노름패 중에서 한 사람이 먼저 따귀 한 차를 올려 붙였더니 낯선 사내는 펄쩍 뛰듯이 일어나 그 노름꾼의 멱살을 덥석 잡아 땅에 메꿔자 놓았다. 이것을 본 한마당 사람들은 다 겁을 집어먹었으나 워낙에 이쪽엔 수요도 많고 또 노름꾼 중에는 힘센 놈도 있고 불량한 자도 있자니까 그렇다고 그대로 물러설 리도 없었다. 이놈이 대들고 저놈이 거들고 하나 낯선 산에는 좀처럼 꿀려 들어갈 듯도 하지 않은데 하나 둘 자빠져 눕는 것은 모두 이쪽 편이다. 머리가 터진 놈, 아랫배를 채인 놈, 옆구리를 쥐어박힌 놈, 따귀를 맞은 놈, 부상자들이 마당에 허옇게 나가 누웠다. 억수에도 술이 얼근했던 터이라 이 꼴을 그냥 볼 수 없다 하여 방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오며 아니, 웬 놈이 저렇게 불량한 놈이 있누?
한번 집이 쩌르릉 울리도록 큰 소리로 호령을 쳤다. 낯선 사내는 이쪽으로 고개를 돌려 억소를 한번 흘겨보더니 흥, 너도 이놈 하는 말도 채 맺지 않고 벼랑간 뛰어들며 머리로 미간을 받음에 억소에도 한순간 정신이 다 아찔하였으나 그 다음 순간에 그도 바른 손으로 놈의 멱살을 잡아 줄 수 있었다. 봄에 기골도 범상이도 생긴 놈이 아니로되 힘께나 쓰는 데다 싸움에 익은 놈이려니 쯤으로밖에 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인데 한번 힘을 겨뤄보자 그냥 이만저만 센 놈이나 불량한 놈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순간 억소는 문득 자기 몸이 공중으로 스르르 떠오르는 듯한 즐거움이 가슴에 솟아오름을 깨달으며 저도 모르게 멱살 잡았던 손을 슬그머니 놓아버렸다. 이 낯선 사내, 그의 이름이 득보였다. 이 낯선 사내가 억쇠를 따라서 황토골로 들어와 억쇠와 징검다리 하나를 사이하고 살게 된 것은 바로 이틀 뒤의 일이었다. 냇물가 길을 향해 앉아있던 오두막 한 채를 억쇠가 그를 위하여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한 사나흘 뒤에 득보는 털이 그렇게 반이나 새인 놈이 여태 자식 새끼 하나도 없다니 가련하다. 헌데 나는 내 놈한테 아무것도 줄 게 없구나. 그래서 분이를 데리고 왔다. 내 새끼 삼아 내가 데리고 살아라 하였다. 억소가 거북하게 웃으며 너는 이놈아 하고 물으니까 득보는 늙은 놈이 남의 걱정까지 하게 됐느냐. 고맙다 하고 술이나 한턱 걸쩍하게 낼 일이지. 하기야 그렇지 않기로 써니 아무렴 이 득보가 조카 딸년 데리고 살겠나마는 하며 입맛을 다시었다. 득보의 조카 딸이란 말에 억수에는 그렇다면 생판 남은 아닌 모양이라고 좀 더 마음을 놓으며 너도 이놈아 같이 늙어가는 놈이 웬걸 주둥아리만 그렇게 사나우냐. 더구나 내가 늙었음 내 놈 같은 거 하나쯤 처치하지 못할 성 부르냐? 늙은 것이 잔소리 중얼중얼 잘 주워 섬긴다. 두 사내가 이런 말을 건네고 있는 동안 분이는 억수연의 술 항아리에서 술을 퍼내다 거르고 있었다. 그것이 분이와 억수연의 혼사요. 또 그녀에게 있어서는 시집 살림의 시작이기도 하였다. 술이 얼근했을 때 억수연가 또 득보를 보며 너는 이놈아 혼자 살래? 하고 물어보았더니 득보는 곧 세상에 계집이 없어? 하고 자신있게 말했다. 내놈 그 험상궂은 쌍판떼기 하며 웬걸 여자들이 그렇게 줄줄 따르겠다. 흥 이놈아 너무 따라서 걱정이다. 그러기 때문에 분이도 내놈의 차지가 되는 거다. 저녀는 강자를 너무 놓기 때문에 나한테 어울리지 않거든. 너 같은 농사꾼한테나 제격이지. 이러한 득보의 대답을 억수에는 어떻게 들어야 할지 몰랐다. 아까는 자기가 그에게 집을 마련해 준 사례로 그리고 또 이왕 제 조카 딸을 데리고 살 수는 없으니까 데리고 왔노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강자가 심해서 어차피 저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데리고 왔다는 것이다. 처음 주막에서 득보는 분이를 자기 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엔 조카 딸이라 하더니 지금 와서는 제가 데리고 살자니까 너무 강자가 심해서 억수에게 양보를 한다는 것이다. 아무렇거나 억수에는 어차피 후처를 얻어야 할 형편이요. 또 분이와는 본래 그녀가 주모로 있을 적부터 이미 생념이 든 터이라 구태여 마다할 까닭도 없었다. 그러나 득보가 분이를 두고 딸이니 조카니 하는 것처럼 득보에 대한 분이의 태도도 또한 야릇한 것이 있어 어떤 때는 아저씨랬다. 어떤 때는 그이랬다. 심하면 아주 득보라고도 불렀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엔 아무것도 아니요. 외가는 외가벌이라 하지만 그이와는 직접 걸리지 않고 내 외삼촌의 배다른 형제라요. 했다. 어느 날은 또 술이 취해서 왜 내가 아이를 못 낳아? 저 건너 득보한테 가 물어보지. 분이가 16에 낳은 옥동자를 어쨌는가고.
산에 글러 못 났지 내 배 탓인 줄 알아? 라고도 하였다. 이와 같이 걸핏하면 곧잘 득보의 이름을 걸치고 드는 분위가 억수에게는 여간 못마땅하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숫색시인 줄 알고 장가든 것이 아닌 바에야 못 들은 척해 둘 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거기서 그 두 사람이 이리저리 걸치는 말들을 종합해서 그들의 과거란 것을 대강 추려보면 득보는 본래 이 황토골에서 한 80리가량 떨어져 있는 어느 동해변에서 그의 이복 형제들과 더불어 성냥간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그 형제들과 싸움을 하다 괭이로 머리를 때려서 그 형제 하나를 죽이고 그 길로 서울까지 달아나 거기서 누구 집 하인 노릇을 하던 중 이번에는 또 그곳 어느 대가의 부인과 관계를 맺었던 모양이다. 그랬다가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자 거기서 도망지를 쳐서 도로 고향 근처로 내려와 다시 옛날과 같은 성냥간 일이나 보고 있으려니까 이번에는 다시 그가 옛날 형제들을 죽인 사람이란 소문이 퍼져 더 머물러 살 수 없게 되니 하는 수 없이 또 나그네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듯하다. 분이는 득보가 두 번째 그의 고향 근처에 내려와 살려다 못하고 다시 나그네 길을 떠나게 된 데 대하여 그것은 그녀 자신이 그의 옥동자를 낳게 되었기 때문인 듯이 말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확실한 이야기인지도 모를 일이다. 분이의 그 야릇한 말투와 행동으로 보아서 그 관계란 것은 가령 분이의 아직 16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계집애의 몸으로서 외삼촌의 이복 형제라니까 자기의 외삼촌뻘이 되는 득보의 아이를 낳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득보와 같은 그러한 위인이 그만한 윤리적 탈선이나 과실로 인하여 일껏 버렸던 일터를 동댕이 치고 다시 나그네 길을 떠나게 되었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고 보면 거기엔 위의 두 가지 이유가 다 걸려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분위가 걸핏하면 득보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은 그녀의 마음이 거기 있는 까닭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몸도 대개 가 있어 한 달 잡고 스무 날 밤은 억수가 호라비로 자야 하였다. 낮에 가서 술자리나 팔아주고 돼지다리나 삶아주고 하는 것쯤은 분이의 과거가 그러하니만큼 혹 예사라 할지라도 잠자리까지 그러한 데는 제 말대로 비록 제 외삼촌의 이복 형제뻘쯤 된다 할지라도 바로 징검다리 이쪽에 제 서방의 집을 두고 있는 처지에서는 해괴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억수회가 득보더러 네 이놈 분이는 왜 밤낮 내 집에 붙여두는 거요? 하고 꾸짖으면 늙은 놈이 계집투정은 어지간히 한다 하며 득보는 가래침을 탁 뱉는다. 어디 보자 내놈 주둥아리가 곧장 성한가? 벼르지만 말고 내일이라도 당장 끝장을 내렴. 끝장을 못 내면 그 대신 계집은 나에게 넘기고. 흥! 하고 억수에는 코웃음을 쳤다. 내놈 하나쯤은 가소롭다는 뜻이다. 이럴 때 만약 어느 쪽에서든지 술과 안주만 준비되어 있다면 이튿날로 곧 싸움이 벌어진다. 그들과 같이 가끔 싸움을 가져야 하는 사이에 있어 분위의 그러한 생활태도는 그것을 돋구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기는 득보가 처음부터 조카 딸이라는 구실로 그녀를 억수에게 갖다 맡긴 것도 미리 다 이러한 효과를 노렸던 것인지 몰랐다. 분이는 분이대로 두 사나이가 자기를 두고 무슨 수작을 하든지 그런 것은 아랑곳도 없다는 듯이 밤이나 낮이나 부지런히 징검다리를 건너다녔다. 억수회가 볼 때 더욱 회개한 노릇은 분이가 득보를 두고 강짜를 노는 일이었다. 득보는 언젠가는 천하에 흔한 게 계집이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과연 제 말대로 분이가 아니더라도 계집에 그다지 줄일 사이는 없었다. 어디로 한번 나가 며칠을 묵고 들어올 적에는 의뢰 낯선 계집 하나를 달고 돌아오곤 하였다. 그것들이 그러나 사흘도 못 가 대개 달아나 버리기는 하였지만 그런데 이와 같이 득보가 가끔 달고 들어오는 계집들에게
분이가 번번이 강짜를 부린다는 것이다. 강짜를 놀되 이건 어처구니도 없이 이년아 왜 나무의 은가락지를 훔쳤느냐? 내 다리를 찾아내라. 수젓가락이 없어졌다. 모시치마는 어디 갔느냐? 이런 식으로 낯선 계집들이 놀이개나 옷벌을 뺏기가 일수여. 그러고서도 계집이 얼른 물러가지 않으면 이번에는 육박전으로 달려들어 머리를 뜯고 옷을 찢곤 하는 것이다. 너 때문에 득보가 평생 어디 장가들겠나? 하고 억쇠가 나무라면 분이는 벨소리를 다 듣겠네. 그럼 도둑년을 붙여둘까? 하고 톡 쏘는 것이다. 한 번은 역시 그러한 여자 하나가 득보에게 정이 들었던지 얼른 달아나지 않고 한 달포 동안이나 붙어 살게 되었다. 분이가 그런 따위 수작을 붙이면 서슴치 않고 제 보따리를 털어서 척척 내어주어 버렸다. 몸집도 큼직하려니와 여자치고는 힘도 세어서 분이가 본래 나무의 머리를 뜯고 옷벌이나 찢는 데는 여간한 솜씨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 여자에게만은 그리 잘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몇 번 머리를 뜯으려고 달려들었다가는 번번이 실패를 보고 말았다. 그러자 분이는 일도 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은 채 며칠이든지 득분의 방구석에 그냥 박혀 있었다. 밤사이에는 셋이서 무엇을 하는지 밖에서 들으면 흡사 씨름을 하는 것처럼 툭탁거리고 꽝꽝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어떤 때는 그것이 거의 밤새도록 계속되기도 하였다. 이러고 난 이튿날 아침에 보면 세 사람이 다 의뢰 머리를 풀어 흩뜨린 채 눈들이 벌개져 있었다. 그것을 보는 억수에는 입맛이 쓴지 더러운 연놈들 하면서 침을 뱉곤 하였다. 그렇게 얼마를 지난 어느 날 새벽녘이었다. 연놈이 사람 죽이네 하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다. 분이의 목소리였다. 그리고는 또다시 툭탁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득보의 생활에 사생결단에 관심을 걸고 있는 분이가 그러면 제 서방샘인 억쇠를 보지 않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정부는 정부요. 본부는 본부란 속인지 득보의 집에서 국그릇도 들고 오고 밥사발도 안고 오곤 하여 시어머니와 억쇠의 밥상을 보는 채도 하고 가다가 빨래가 밀리면 빨래 방망이를 들고 나서기도 하였다. 그 밖에 무슨 잠자리 같은 데서 몸을 사리거나 하느냐 하면 그런 일은 한 번도 없고 그보다도 분이의 말을 빌면 억수에 대한 그녀의 가장 중요한 불만이 잠자리에 있어 그가 너무 심심한 점이라 한다. 분이가 밤낮으로 징검다리를 건너다니고 있을 무렵 억수에는 마음속으로 그녀를 단념하고 그 대신 그 전부터 은근히 눈독을 들여오던 설희를 손에 놓고 말았다. 억수에는 혈통이 농부요. 과거가 또한 그러니만큼 잠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분이의 모든 점이 그에게는 맞을 수 없었다. 더구나 늙은 어머니까지 모시는 몸으로 여태 혈육 한 점 없다는 것도 여간 송구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심정으로서는 자식 하나쯤은 기어이 남겨야 할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러나 마음씨나 몸가짐이 그러한 분이에게 이 일을 기대할 수는 없었고 또 그러니만큼 그것을 통정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녀와는 상의 없이 저 서리를 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분이는 또 분이대로 잔뜩 배알이 틀리는지 흥, 씨 글로 못 났지 배 글로 못 났는 줄 아나? 어느 년의 그건 어디 별난가 두고 보자 하며 이를 갈아붙였다. 설희는 용모가 미인이었고 게다가 행실까지 얌전하다 하여 부근 일대엔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만큼 소문이 높이 나 있던 여자였다. 23세 홀로 되어 그동안 여러 군데서 무수히 권하는 개가도 듣지 않고 식구래야 하나밖에 없는 늙은 시아버지를 정성껏 섬겨가며 궁색한 빛 남에게 보이지 않고 살아왔던 것이다. 얼마 전 그 시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버리고
의지가지 없게 되자 그동안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을 두고 몇 차례 찝적거려 보기까지 하여오던 억수회가 드디어 그녀를 손에 넣고 말았던 것이었다. 한편 서리에 대하여 침을 흘려온 자로 말하면 물론 억수회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다. 그 가운데도 득보는 잔뜩 제 것이 될 줄만 믿어왔던 모양으로 서리가 억수회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자 으흥 하고 신음소리를 내었다. 늙은 놈이 계집을 둘씩이나 두고 거드렁거리다 쉬이 자빠질라. 괜히 헛욕심 부리지 말고 진작 한알랑 냉큼 내놓는 게 어때? 안내벌에서 돌아오며 억수회에게 하는 말이었다. 억수회는 그냥 그놈 주둥아릴 하고 말았지만 속으로는 이놈이 끝내 그냥 있진 않겠구나 했던 것이다. 어느 날 밤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한 2경이나 되어 억수회가 서리에게로 가니 그 방문의 불빛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불그레하게 비쳐있는데 그 안에서 사내의 코 고는 소리가 드르렁거렸다. 아차 싶어 신돌 위를 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 침침한 불빛에서도 완연히 크고 낯익은 메투리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순간 억수회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주먹이 불끈 쥐어지며 온몸의 피가 가슴으로 콱 모여드는 듯하였다. 떨리는 손으로 막 문고리를 잡으려 할 때 저쪽 뜰 구석에서 사람의 기척 소리가 나는 듯하여 얼른 머리를 돌려서 보니 그쪽 어두컴컴한 거름 무더기 곁에 하얗게 서 있는 것이 분명히 사람의 모양이요. 한두 걸음 가까이 들어서는데 보니 바로 서리였다. 서리는 억수회의 턱 밑으로 다가들어서며 득보요. 벌써 초저녁이 와서 어른을 찾대요. 안 계신다고 해도 그냥 들어와서 어떻게 추근추근 구는지 할 수 없이 측간을 간다고 나와서 뒷곁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근거렸다. 엠 하고 억수회는 혼자 속으로 죽일 놈이다 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방문고리를 잡을 때는 이놈을 아주 잠이 든 채 대가리를 부숴놔라 했던 것이다. 득보는 억수회가 문을 열고 들어와도 모르고 방에 하나 가득 찰 듯한 큰 신장을 뻗들이고 자빠져 누워 드르렁거리며 코를 골고 있었다. 유달리 검붉고 뚝뚝 붉어진 얼굴에 희미한 불그림자가 가로 비껴 있고 여주덩이만이나 한 콧마루 위에는 마침 파리 한 마리가 앉아있다. 파리는 양마루에서 콧잔등을 타고 기어 올라가다가 산근 즈음에서 한번 날라서 다시 그의 왼쪽 눈썹 끝의 도토리만한 혹 위에 가앉았다. 파리와 함께 그의 시선도 그 혹 위에가 멎어서 더 움직이질 않았다. 그것은 금년 3월 삼진날 싸울 때 억수회의 주먹에 맞아서 생긴 거라는 혹이었다. 그러자 억수회는 문득 어떤 비장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후들거리는 발길로 득보의 엉덩이를 걷어차며 이놈 득보야 하니 그제야 핏대가 벌겋게 선 눈을 떠 방안을 한번 살펴보고 나서 기지개를 켜며 부시시 일어나 앉았다. 억수회가 목소리에 노기를 띠고 네 이놈 여기가 어디요? 한즉 그는 입맛만 쩍 다시고는 대답이 없었다. 네 이놈 여기가 어디요? 또 한번 호통을 치니 그제야 그 벌건 눈으로 억수회를 한번 힐끗 쳐다보며 어딘 어디라 한다. 흥 이놈. 억수회는 한참 득보의 낯을 노려보고 있다. 이렇게 선웃음을 한번 치고 나서 얼굴을 고쳐 따로 매는 맞을 날이 있을 터이니 오늘 밤에 우선 술이나 처먹어라 하고 서리를 불러 술을 청했다. 이날 밤 이래로 득보의 서리에 대한 태도가 조금 은근해진 듯하기는 했으나 그 대신 전날보다도 더 걸음이 쉽고 잦게 되었다. 아짐에 있어? 득보는 언제나 밖에서 이렇게 불렀다. 서리는 서리대로 득보가 비록 자기를 찾더라도 안 계시는데요? 하고 의뢰 바깥 주인이 안 계시다는 뜻으로만 대답을 하곤 했으나
특보는 억쇠가 있는지 없는지 불구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오므로 나중에는 잠자코 방문만 열어보곤 하였다. 이렇게 방 안에 들어온 특보는 처음엔 을의 농지거리 비슷한 인사말을 붙여보곤 하였으나 수작이 지나치면 그때마다 서리의 두 눈에 싸늘한 칼날이 돋침을 발견하고 그러고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앉는가 하면 의외로 빨리 자빠져 누워 코를 골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놈아, 맞아 죽을라 조심해라. 억쇠가 은근히 얼러보면 더럽게 늙은 놈아, 친구가 내 계집 궁둥이에 좀 붙어 자기로서니 늙은 놈 처신으로 그것까지 샘질이냐? 득보는 아니 꼽다는 듯이 가래를 돋구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억쇠는 득보가 언젠가 분의를 두고도 이렇게 가래만 뱉던 것을 기억하고 흥, 이놈 어디 두고 보자.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면 이놈아, 그렇다면 내일이라도 끝장을 내자. 어느 놈의 계집이 되는가 말이다. 하고 득보는 또 언젠가 분의를 두고 하던 것과 같은 말투였다. 어디 이놈? 하고 이번에는 억쇠도 이전과 달랐다. 이 모양으로 두 사람 사이에 서리가 새로 등장한 이후로는 언제나 그녀로서 싸움의 동기를 삼았다. 그것도 물론 분의의 경우와 같이 한갓 싸움을 돋구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분의의 경우보다는 양쪽이 다 좀 더 심각한 채 하는 것도 사실이었다. 억쇠도 서리에 대해서만은 진지한 태도로 어쩌다 술이라도 얼근해지면 난 자네가 암만 해도 염려스러우이 하고 슬쩍 그녀의 마음을 떠보기도 하였다. 그럴라 치면 그때마다 서리는 속옷이 고개를 수그릴 뿐 대답이 없었다. 한 번은 분의의 이야기를 하던 끝에 서리는 아주 떼내어버려요 하기에 그때 역시 술기가 얼근하던 억쇠는 농담삼아 또 그랬다가 자네마저 득보놈이랑 어울려버리면 어쩌라고? 했더니 서리는 갑자기 낯빛이 파랗게 질려 한참 앉아있다가 저같이 팔자 험한 년이 앞으론 늘 좋기로 사 바라겠소? 그저 이 위에다 더 팔자는 고치지 않을 작정 하며 조용히 수건으로 눈물을 받으며 억쇠는 취한 중에서도 서리의 팔자란 말에 문득 자기의 반 넘어세인 수염을 쓸어주며 미안하이, 미안해, 진정으로 언짢아 하였다. 득보가 밤낮 없이 서리의 방에 걸음이 잦을 무렵이었다. 밤마다 달이 있을 때에는 그 집 뒤곁의 회나무 그늘에 숨고 달이 없을 때에는 캄캄한 어둠에 쌓여서 그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어 있는 서리의 방문을 노리고 있는 여자 하나가 있었다. 그녀의 나체는 금음 달빛 같은 도끼가 서리고 그 두 눈에는 야릇한 광채가 돌고 그리고 그 품 속에는 날이 새파란 비수 하나가 헝겊에 쌓여 들여 있었다. 억쇠와 득보 두 사람이 서로 겨루듯이 열을 내어 서리에게 다니기 시작한 뒤부터 분의의 낯빛과 거동엔 변화가 생겼다. 그녀는 전과 같이 수다스레 짓거리지도 노골적으로 입을 비쭉거리지도 않았다. 밤으로는 어디가 무엇을 하고 오는지 집안에 붙어있지도 않다가 낮이 되면 온종일 이불을 쓰고 잠을 자는 것이었다. 언제 어떻게 끼니를 치르는지 그녀는 거의 식사를 전폐하듯 하였다. 그녀의 낯빛은 이제 종이장같이 되고 입가에 언제나 생글거리던 웃음도 아주 흔적을 감추어 버렸다. 분의의 이러한 심상찮은 거동을 억수 역시 깨닫지 못하는 바는 아니었으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병환으로 경황이 없을 즈음이라 설마 어떠랴 하고 내버려 두었던 것이다. 어느 날 밤에는 억쇠가 그의 어머니의 병쉬중을 들고 있노라니 밤이 이슥해 건너편 득본의 집에서 갑자기 싸우는 소리가 났다. 이윽고 분의의 비명 소리가 나고 그러고는 싸움 소리는 갑자기 그쳐버렸다. 분의의 비명 소리가 났을 때 억쇠의 늙은 어머니는 갑자기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며 야야, 저게 무슨 소리고? 저게 하고 억쇠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이때부터 병세는 갑자기 위중해져서
그런지 사흘째 되던 날 그맘때엔 노인의 몸에 이미 숨이 없어진 뒤였다. 황토골 뒷산 붉은 등성이에 억수연의 무덤 한 쌍이 더 늘던 그날 밤이었다. 억수가 그의 친척 몇 사람과 더불어 아직도 뜰 가운데 있는 화토불을 바라보고 있었을 바로 그때 그의 가엾은 서리는 그 뱃속에 또 하나 다른 생명을 놓고 목에 푸른 비수가 꽂힌 채 그녀의 단안한 일생을 마치고 말았다. 서리의 몸이 채 식기도 전에 손과 소매와 치마자락을 온통 피로 물들인 채 분이는 다시 그 캄캄한 회나무 밑을 돌아 득보를 찾아가고 있었다. 상기도 핏방울이 듣는 그녀의 오른쪽 손에는 다시 서리네 집에서 들고 나온 식칼이 번뜩이고 있었다. 낮에 상여를 메고 갔다 산에서 흥리를 하고 돌아온 득보는 술이 담뿍 취하여 마침 분이가 치마 속에 그것을 숨기고 서리 집 뒤의 회나무 그늘을 돌아 나올 때쯤 하여서는 불도 켜지 않은 캄캄한 방 안에 막 잠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방문화까지 와서 방 안의 득보의 코 고는 소리를 들은 분이는 흡사 조금 전에 서리의 방문고리를 잡으려던 그 순간과 같이 벼랑간 가슴에서 걷잡을 수 없는 쌍방망이질이 일어나며 그와 동시에 코에서는 어릴 적 남몰래 주워 먹던 마른 흙 냄새가 훅 끼쳐오르며 정신이 몽롱하여졌다. 바로 그 다음 순간 분이는 반 무의식 상태에서 바른 손에 든 식칼로 어둠 속에 코를 골고 자는 득보의 목을 내려 찔렀다. 그러나 칼날은 그의 목을 치지 못하고 목에서는 한편 가슴을 찔렀다. 가슴이 뜨끔하는 순간 득보는 어잇! 하고 놀라 일어나려는데 무엇이 왈칵 가슴으로 뛰어들어와 안기려 하였다. 분이라는 생각이 섬광처럼 머릿속에서 번쩍하던 다음 순간 득보는 무슨 악몽에서나 깨는 듯 가슴의 것을 힘껏 후려 던져버렸다. 분이는 문턱에가 떨어졌다. 그제야 정말 정신이 획 돌아 들어오며 거의 본능적으로 그 손이 그쪽 가슴께로 갔다. 가슴에서 뜨뜻한 액체 같은 것이 손에 묻어지자 그 순간 또 한 번 꿈속에 벼락을 맞듯 등골이 찌르르 하여짐을 깨달으며 그대로 자리에 쓰러져 버렸다. 이튿날 새벽 억수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을 때엔 온 방안이 벌건 피요 피비린 냄새가 코를 찔렀다. 득보! 하고 억수는 큰 소리로 불렀다. 득보는 잠자코 눈을 떠서 억수를 쳐다보았다. 그의 두 눈에는 벌건 핏대가 서 있었다. 득보! 죽진 않겠나, 죽든? 대답 대신 득보는 손으로 왼편 가슴을 더듬었다. 거기엔 시뻘건 핏덩어리가 풀처럼 엉겨붙어 있고 다시 그의 엉덩이 즈음에서는 피철갑이 된 식칼 하나가 남았다. 식칼을 집어들어서 보고 있는 억수의 신발에서는 피가 스며올라와 버선을 적시었다. 그동안 부엌의 억새풀 위에 쓰러져 누워있었던 분이는 새벽녘 되어 억수의 목소리가 나자 놀라 일어나 거기서 그림자를 감추어 버렸다. 그리고는 두 번 다시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득보의 가슴의 상처는 달폼 안에 거죽만은 대강 암으로 붙었으나 그 속이 웬일인지 자꾸 더 상해만 들어가는 모양이었다. 양쪽 광대뼈가 붉어져 나오고 광대뼈 밑에는 우물이 푹 패이고 게다가 낯빛은 마른 호박같이 되어 옛날의 모습을 볼 길이 없는데 이마에는 칼로나 그어낸 것처럼 깊고 험상궂은 주름살만 늘게 되었다. 그는 달포 동안에 완전히 늙은 사람이 되었다. 분이는? 그는 억수회를 볼 때마다 늘 이렇게 물었다. 처음 억수회는 득보가 분이를 찾는 것은 분이에 대한 원수를 갚으려는 줄 알았으나 두 번, 세 번 그의 표정을 보아오는 동안 그렇게만도 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 분이를 도리어 아쉬워하고 있는 듯한 눈치이기도 하였다. 내가 찾아오지. 억수회는 늘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러나 좀처럼 분이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다. 혹은 그녀의 고향인
동해변 어디에 가 산다는 말도 있고 혹은 남쪽의 어느 객주집에 가 역시 주모 노릇을 한다는 말도 있고 또 일설에는 영천지방 어디서 우물에 빠져 죽어버렸다는 소문도 있었다. 뭐하노? 득보는 억수에게 곧장 역정을 내었다. 그동안 찾아내지. 그러나 억수에는 분위를 찾아 길을 떠나지는 않았다. 이듬해 봄이 되었다. 새 안에 가끔 장 출입을 하던 득보는 땅에서 풀이 돋고 건너산에 진달래가 필 무렵이 되자 표연히 어디로 길을 떠나고 말았다. 나뭇가지마다 녹음이 우거져가는 단오 무렵 어느 날 득보는 의외로 어떤 어린 계집애 하나를 데리고 황토골로 돌아왔다. 유록 저고리에 분홍 치마를 입은 열두어 살 가량 되어 배는 이 어린 계집애는 분이가 15살 때 낳은 그녀의 딸이라는 것이었다. 그녀 자신은 일찍이 옥동자라고 했지만 분이는 어쩌고? 억수여가 물은 즉 득보는 힘없이 다만 아마 돼지 모양이여 하였다. 그 뒤에도 득보는 가끔 집을 나가면 한 열흘씩 이래씩 묵어 들어오곤 하였다. 어디 갔더누? 억수여가 물으면 득보는 힘없이 그저 저기 하고 마는 것이 분명히 분이를 찾아다니다 오는 눈치였다. 분이를 찾아 나가지 않고 집에 있을 때는 무시로 계집애를 보내어 억수의 거동을 엿보게 하였다. 뭘 하더누? 누워있대요? 이것이 그들 아비 딸의 대화였다. 만약 억수가 집에 없더라고 하면 몇 번이든지 계집애를 되돌려 보내었다. 그리하여 결국 그가 집에 돌아와 있더라는 보고를 듣고 나서야 마음을 놓는 모양이었다. 한 번은 주막에서 술이 취해서 돌아오는 길로 억수에게 들르더니 득보는 그 커다란 주먹을 억수의 턱 밑에 디밀어 보이며 너 같은 놈은 아직 어림없다 고 하였다. 억수에도 자칫 흥분을 하여 하하하 소리를 내어 웃어버렸더니 득보는 그 주먹으로 억수의 볼을 쥐어박으며 이 늙은 놈아, 이 더러운 놈아 분이 찬 목소리로 이렇게 욕을 하였다. 억수도 그제야 자기의 경망한 웃음을 뉘우치며 술만 깨면 내놈 죽여놓을 게다 하고 호통을 쳤더니 그제야 득보도 눈에 광채를 띠며 응 이놈아 정말이냐 하고 자기의 귀를 의심하는 듯이 이렇게 한번 다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튿날도 사흘째도 억수는 득보를 찾아주지 않았다. 그런지도 보름이 지난 뒤였다. 낮이 다 되어 득보는 억새를 찾아와 그동안 노름을 해서 돈이 생겼으니 술을 먹으러 가자고 하였다. 마침 목이 컬컬하던 차라 억새도 즐겁게 술잔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러나 득보의 행동이 웬일인지 이날따라 몹시 굼뜨게 보였다. 억새는 마음속으로 득보가 분위를 못 잊어 그러려니 하고 너희놈 죽은 분위는 왜 못 잊고 그 지랄이야 했더니 늙은 놈이 더럽게 계집 생각은 지독하게 온다 하며 도로 억쇠를 나무래 주었다. 이 불쌍한 놈아, 분이는 영천서 우물에 빠져 죽은 지도 벌써 옛날이다 하고 억쇠가 한마디 던져본 즉 그놈이 영천만 알고 언양은 모르는구나 하였다. 그러면 영천이 아니라 바로 언양서 죽은 게로구나. 억쇠는 속으로 짐작을 하며 그래서 저놈이 이 한 달포 동안은 그렇게 아가리에 술만 들어 부은 게로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럼 너는 이놈아 상제 노릇을 해야지 하는 억수의 말에 득보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한참 동안 잠자코 있더니 흥 하고 그저 코웃음을 한번 칠 뿐이었다. 술이 거진 다 맞춰갈 무렵이었다. 득보는 도련이 술상 위에다 날이 버럭게 선 단도 하나를 내놓으며 너희놈 내 죄 알지? 하였다. 그러나 억수에는 마치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나 있었던 것처럼 조금도 당황하거나 겁을 집어먹는 빛이 없이
자칫하면 또 언제와 같이 웃음이 터져나올 듯한 것을 억지로 누르며 흥! 내가 이놈! 하고 엄숙한 음성으로 입을 떼었다. 내 놈의 목숨 하나 오늘까지 남겨온 것은 다 요량이 있었던 거다. 억수의 두 눈에도 불이 켜졌다. 억수의 장엄한 목소리와 불을 켠 두 눈에서 형언할 수 없는 만족감을 깨달으며 그러나 득보는 비웃는 듯이 너도 사내 새끼로 생겨나 방 안에서 자빠지기가 억울거든 나서거라 하며 단도를 도로 고이춤에 넣어버렸다. 억쇠는 득보를 먼저 안내볼로 들여보낸 뒤 자기는 주막에 남아서 술 준비를 시키고 있었다. 소주는 역시 칼칼한 놈이 좋군. 억쇠는 안주인이 맛배기로 부어준 사발에 소주를 기울이며 바깥 주인을 보고 이런 말을 하였다. 안주가 마른 것뿐인데 하고 안주인이 문어다리를 들고 나왔다. 문어다리면 됐지 뭐. 억수에는 문어다리를 꾸려서 조끼 주머니에 넣은 뒤 소주 두루미 즉 큰 병을 메고 득보의 뒤를 쫓았다. 막걸리 먹은 다음에 소주를 걸친 때문인지 옛날 처음으로 장가란 것을 가던 때처럼 가슴이 다 설레며 걸음이 흥청거렸다. 내 놈이 내 초상 안 치르고 자빠질 줄 아나? 억수에는 문득 언젠가 득보가 가래와 함께 뱉어놓던 이 말이 머리에 떠오르며 동시에 아까 술상 위에 내어놓던 득보의 그 날이 시퍼렀던 단도가 생각났다. 그 한 뼘도 넘어될 득보의 단도날이 자기의 가슴 한복판을 푹 찔러 이 미칠 듯이 저리고 근지러운 간과 허파를 송두리째 긁어내어준다면 하는 생각과 함께 자기 자신도 모르게 몸서리를 한번 치고 문득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을 때 해는 이미 황토째 위에 설핏한데 한마장가량 앞에는 득보가 터벅터벅 혼자서 먼저 용내가로 내려가고 있었다. 이 소설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의문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하고도 비슷한 의문이셨을 것 같은데요. 왜 이 두 사람은 의미도 없어 보이는 싸움질을 그렇게도 못해서 안달일까 하는 것이죠. 이 소설의 주된 줄거리 또한 억쇠와 득보라는 두 장사의 힘겨루기를 줄거리로 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러는 데는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처음 서두에서 제가 세 가지 전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상룡설, 쌍룡설, 절맥설이 그것인데요. 이 세 개의 전설은 모두 주인공인 억쇠의 운명에 어떤 암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룡설에서 황룡 한 쌍이 승천시에 바윗돌에 맞아 피를 흘린다는 전설은 황토골 장사인 억수의 비극적인 좌절을 암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 쌍룡설에선 황룡 한 쌍이 승천 전야에 그러니까 승천하는 아주 중요한 날 전날 밤이란 얘기죠. 그 중요한 전날 밤에 잠자리를 삼가하지 않아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받아 여유주를 잃게 된다는 것인데 즉 이 황룡의 좌절은 성을 주체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인데 억수의 생애를 두고 비장한 정력이 득보와의 무모한 싸움에서 소비된다는 것은 성을 절제하지 못해 좌절하는 황룡의 운명과 비슷한 것이죠. 세 번째, 절맥설 역시 억수의 좌절을 암시하지만 이것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장사가 날 곳에서 이미 당나라의 장수가 와서 혀를 끊어버렸으니 독수리가 날개를 찢기운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억쇠가 단순한 불세출의 장사로 그치고 만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 절맥설은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 억쇠는 황토골 장사를 구현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그가 불세출의 장사로 남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힘을 쓸 날을 기다리며
헛되이 청장년 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가슴에 불을 간직한 억수에게는 너무나도 허무한 일입니다. 더구나 억수에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참다운 적수가 되지 못할 것 같은 득보라는 위인이 그나마 자신이 속에 있는 불길을 조금이라도 풀어낼 수 있는 상대라는 것이 또 허무한 일이죠. 참다운 적수가 아니니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득보에게 맞기만 해도 허허 하고 웃음을 웃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그들만의 기묘한 우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분위와 서리와의 애정까지 곁들여지면서 결국엔 비극으로 이 소설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억새와 득보의 무의미한 싸움, 용서숨치는 힘을 제대로 써보지 못하는 억새의 억눌린 아픔은 쌍용설 및 절맥설과 연관되면서 한국인이 지닌 운명적인 비극의 애수를 허물하는 강렬한 색채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에 좀 강렬한 표현들이 제법 들어있어서 중간에 그만 들으시려고 손가락을 움직이셨을 것도 같은데요. 그래도 중지 버튼을 누르시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와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엄지척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작품으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